피해자가 잡혔어요. 무슨 얘기예요? 우리 시아버님이 추진력이 정말 있으세요. 네. 그래서 친정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납시다. 그래서 아버님 두 분이 만나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약주를 한잔 하시고 결혼 날짜를 잡읍시다. 그래서 그냥 날짜가 이렇게 툭툭툭툭 잡혀가지고 위 낳으신 분들이 다. 네, 다 우와.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조성돼 버렸던. 죄송하지만 그러니까. 정재훈 씨 쉽네요. 예. 죄송합니다. 굉장히 어려운,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했는데 밤까지는 되겠네요. 예. 여전히 잘 해주고 과일이랑 밤 깎아줘요.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안 까셨어요. 역시.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네. 지금도 이제 집에서 제사 지내거나 차례 지낼 때 이제 밤 울리잖아요. 네. 그건 항상 아버님이 저 먼저 제일 주세요. 요거 1년에 몇 번이라도 요거는 지영아 네 거다. 아니 근데 원래 뭐 밤을 좋아해요? 밤을 제가 유독 좋아해요. 그래서 아버님이 그 얘기를 남편한테 듣고 밤을 까주신 거예요. 아 그래서.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. 백지영 씨는 이렇게 밀당. 저나 서건 씨나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한 거는 둘 다 서로 밀당을 못 해요. 아~ 그래서 솔직하게. 너무 마음이 편해요. 근데 애교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제가요? 네. 연애할 때는. 그럴까요? 되게 있어, 있어, 있어. 분명히 있는데 이따가 좀 시킬 거라 지금. 본인은? 백지영 씨는? 아니, 안 시킬게요. 애교 있으세요? 네, 있는 것 같아요. 애교 되게 많아요. 있어요. 어떻게. 어떻게. 제가 안 시킨다고 했지 부탁을 안 한다고 말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새해니까 또. 예. 여보세요? 지영아. 여보세요? 갑자기 보는 거 나 지금 드라마 지금 쉬는 시간이야. 어버 어디? 오빠? 어버. 촬영장에 뭐 밥 먹었어? 어버 홍삼 먹었어요? 먹었지. 근데 지금 졸려? 목소리 왜 그래? 언제예요? 저 원래 이래요. 야, 이따 내가 한 시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우리 만나. 알았어요. 기다릴게요. 어버 멍멍. 아니. 나 애기 좀 좋아하는 줄 알았어. 제가 이렇게 멍멍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뽀뽀하거나 이러면 주위 사람들 듣잖아요. 그렇죠. 주위 사람들 들으니까 좀 약간 민망해요.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사인을 이제 멍멍이라고. 멍멍하죠. 그러니까 오빠 뽀뽀 이게 어버 여보라고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해. 어버. 아까 또 어버 하면 그냥 어버이한테 전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버이한테 전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버이. 자, 천의 얼굴을 가진 명품 배우 박성욱 씨. 처음 인사드립니다. 박성훈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네. 아니 그나저나 아프리카에 뭐 다녀오면서 굉장히 크게 다쳤다는 얘기 들었어요. 네? 아프리카에 이제 봉사활동을 갔는데 예. 일을 많이 했죠. 많이 해서 갔다 왔더니 이제 허리 통증, 휴유증이 한 달 동안. 알죠. 그래서 갔다 왔는데도 아들을 16일 만에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. 못 앉죠. 네. 통증 때문에. 허리가 아파서. 그러니까 네, 허리가 아파서. 허리 아프면은 속옷, 팬티 입을 때도 혼자서 입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. 그쵸? 아, 정말. 부인이 안 입혀주세요? 예? 부인이 안 입혀주세요? 그러면 부인이 속옷을 계속 입혀줬던데. 아니, 진짜. 아, 그럼요. 그것도 안 해줘야 돼요. 그쵸? 죄송합니다. 뭘 죄송해요. 네. 저도 이제 지금 괜찮은데 또 발가락이 이제 거기 가서 배를 만들어 줬거든요. 제가 100% 수작업으로 해서 갔다 왔더니 발가락이 한 3개 정도 불맞더라고요. 아이고. 너무 물속 오래 있어서요? 네. 그 뭐 또 근데 2개 정도는 이렇게 굶은 거를 치료를 했는데 하나가 계속 또 그런 거에 간질간질해서 발톱을 잘랐더니 그 밑으로 이렇게 또 굶았더라고요. 아우 감염이 된 거죠. 네. 그래서 예.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. 벌레가 나온 거예요. 네? 네. 벌레가 나온 거예요. 네? 네. 어디서요? 어디서요? 발가락에서. 몇 번째 발가락에서? 가운데. 가운데. 이 벌레 덮은 벌레. 그러면 그 벌레가 네. 발가락 사이로 파고 들어간 거네요. 그렇죠. 그 안에서 이제 부활을 알이 들어간 건지 부활을 해서. 근데 이제 다행히 죽어서 나왔어요. 죽어서 나왔는데 병원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거 저기 연구하면 안 되냐고. 연구해야지. 신기하다고. 이런 사례는 뭘 연구하냐고. 네. 이제 몸이 그렇게 망가져서 왔는데 네. 너무 많은 걸 얻어온 거예요. 정말로. 마음적으로. 네. 네. 이 느낌을
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불우한 아이들 집